야, 참 너희는 아빠를 실망시키는구나. 아빠 참 실망했어라고 하는 말을 종종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도 아이가 제게 실망시키는 일을 해서 그 아이에게 왜 그렇게 아빠를 실망시키니? 왜 그렇게 아빠를 실망시켜? 이렇게 말을 하고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앉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너도 만만치 않아. 너도 만만치 않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실망인 줄 아니? 무척 실망스러워. 제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우리 아이에게 그와 같은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존재로 성숙해가고 성장해져서 이 사회에 쓰임받는 존재로 발전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들. 첫째 날에 거울을 보아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도 보시고 여러분의 지나온 삶의 시간들의 거울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정의롭지 못한 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절제된 언어와 올바른 태도가 바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5주 동안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뒤틀린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성숙하고 성장을 위한 삶을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용기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려고 이 키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요, 이상적인 사고를 발달시키거나 윤리적인 가르침에 머물기 위함이 아닙니다. 삶을 변화시키므로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저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용기 있는 분들이군요. 예. 아멘 하신 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사랑을 하지 못해서 결혼하지 못한 거 아닙니다. 용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는 곧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이상이나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하고 구원은 신함으로써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바로 구원받은 백성은 삶을 통해서, 용기 있는 삶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용기가 부족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불의한 것을 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용기 때문이거든요. 용기가 없으니까 도무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도 끊지 못하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좋은 일이야, 귀한 일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용기 부족입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저하는 이유가 바로 용기 부족이기 때문에 아닙니까, 여러분? 나무 위키드라고 하는 인터넷 사진에 보면요, 용기를 인간이 가져야 할 필수적 덕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의하기를 지극히 어려우나 두려움을 이겨내고 옳다고 여긴 일을 실천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용기랍니다. 어렵죠. 그래서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옳다고 여기는 그 일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용기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류의 가장 큰 용기를 가지신 분이 누구실까? 그는 저는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용기가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도 이런 예와 같은 예가 없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선지자들을 거절하며 폭력으로 행사한 이 세상으로 오신다는 것도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 보좌에 있으면 명령대로 행하게 될 텐데 예수님이 오실 때 선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죽이기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특히 이 범인이나 극빈자들도 피하는 비위생적이고 불결한 마구간에 하나님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설명하기조차도 버겁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신의 용기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작가인 G.K. 체스터턴은요, 세상의 모든 교회 가운데서 유일하게 기독교 교회만이 창조주의 성품에 용기라고 하는 항목을 추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는 어렵고 두려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용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온통 용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그는 70년 이상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가 용기가 없으면 가능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간 모세, 오합지졸의 60만 이스라엘 백성, 그 자녀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하는 것만 믿고 갔던 것은 바로 그의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깜냥도 되지 않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던 것이 바로 그의 용기였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왕의 음식은 먹지 않겠다,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용기도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용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져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이상적인 꿈이 있다 하더라도 용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용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용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용기를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이었죠. 그들은 물고기를 잡아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어부의 삶을 살았던,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변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핵심이 됐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의 이름은 온 교회에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의 본을 쫓아 살게 되었던 그것은 바로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가졌던 용기는 과연 어떤 것일까? 첫 번째로 그들은 말씀을 의지하는 용기입니다. 5절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는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는 권고에 대한 답인데요, 이거 쉬울 것 같습니까?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이미 밤새 그물을 던졌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자신의 인생의 경험의 한계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용기, 이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리고 그 일을 이룰 때에 비교적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거나 의존하면서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은 삶에서 체득한 것이므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결정하는 일에 중요한 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행하기 전에 경험이 많은 분들을 찾아가 그분들의 조언을 얻고 도움을 얻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밤새 그물을 내렸어요. 지금 경험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우리 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용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처럼 보입니까?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 잘 아시잖아요. 믿지 않습니까? 근데 용기가 없어 행하지 못하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요 참으로 불합리한 겁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고기잡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분이잖아요. 예수님 직업이 뭐였다고요? 목수. 근데 직업에 전혀 경험도 없으신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어부에게 간섭해서 그곳을 금을 던지라는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는데 채찍의 시간은 밤이에요. 밤. 해가 중천에 떠서 그물을 내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 가진 보편적 경험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물을 내리는데 적당한 깊이가 필요한데 깊은 곳을 던지라고 그러네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지식과 상식과 그리고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는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의 어떤 가르침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 우리의 경험대로 되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의 경험으로 했을 때 nothing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everything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경험대로 살 때에 뭐 잘 될 때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잘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는 바로 말씀에 의지하는 용기입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유 목사님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는 용기를 가져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경험에서 얻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온통 그 이야기예요. 성경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지도 하나 보여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을 미리 보여주시게 하셨어요. 말씀 때문에 옮겼잖아요. 말씀을 의지해서.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GPS가 있긴 합니까? 뭐 몇 년 동안 언제 도착할지 뭐 알려주긴 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에 의지하여 행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에 대한 용기를 갖고 행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빗어내려 가셨다니까요. 특별히 여리고성의 함락은 참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의 위치가 바로 이 사해 건너자마자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외세 침략이 많으니까 여리고성은 굉장히 든든하게 지어져요. 외성과 내성이 함께 있는 곳이에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을 무너뜨린 게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뭐 그들이 군사력이 대단했습니까? 군수물자가 많았습니까? 전략이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매일 아침마다 한 바퀴 돌라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째 날에 일곱 번 돌라는 이야기죠. 그때 무너진 겁니다.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이 놀랍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을 의지하는 용기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지 못하느냐? 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름답지 못하느냐?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버리는 용기입니다. 자신을 버리는 용기. 1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은 그물을 버렸다,
마가복음은 배를 버렸다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모든 것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뭐 배나 그물은 어쩌면 어부들에게 모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에는 자신의 단순한 소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도 모든 것을 버리셨다고 그러죠. 자신을 비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을 비웠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신을 비웠다라고 하면서 당신의 신분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마저도 버렸다는 거예요. 그분의 신분, 그분의 신념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그분이 능력까지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끔 간혹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늘을 우르르 기도하시고 난 후에 행하셨죠.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땅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다 버리셨기 때문에. 이는 대단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마저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버려야 얻을 수 있고 죽어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알고 그리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왜? 용기가 없어서.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처음 제자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고 제자의 명단에서 지워진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돈이 궁해서? 돈이 필요해서? 돈을 사랑해서? 아마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은삼십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가 있으니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30만 원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살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자살이 회개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은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아서 자살한대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신념 때문에 자살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붓고 막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의 동안 함께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념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이시게 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에 팔아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버립니다. 나를 버리지 못하면 주님을 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 하덕규 씨가 짓고 조승모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이분이 시카고에 한 20년 전에 시카고 가니까 어떤 집사님이 한 분인지 이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20년 전에 시카고 집회에 와서 그 노래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짓게 된 그런 이유를 찬양 집회를 통해서 소개하더랍니다. 근데 이분이 하덕규 씨가 지금은 어디 학교 교수로 계시죠? 이분이 이 곡을 짓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에 대해서 간증 속에서 말하는 것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제가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하도께서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시나무는 내가 만든 노래 가운데 최초의 영혼으로 부른 노래였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일반 곡들은 어떤 의도된 감상에 의해서 곡을 만들지만 이 가시나무 같은 경우는 자기의 속마음으로 작곡했다 그렇게 간증을 했는데요. 하 교수는 이 곡을 이제 그분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죄성 이것을 떨치지 못해서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척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삶을 살고 다짐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가득한 이기심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를 짓는 그렇지만 그 더러운 자신의 죄악들 이런 마음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힘들었대요.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된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빛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통회했다는 겁니다. 그는 가시나무 등굴 가운데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의 형상이 머릿속을 스치며 지나갔고 곧장 곡을 쓰기 시작했는데 10분 만에 곡을 썼대요.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헛된 바람들도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실자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뭐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그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우리들의 것들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을 버리지 못함으로 우리 주님이 쉴 곳이 없다네요. 가끔은 집이 없는 홈리스들이 샤핑카트에 잔뜩 물 들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뭘 저렇게 열심히 가득 싸고 다녀 하고 쳐다보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별로 효용적 가치가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저들은 저렇게 별로 우리에게 쓸모도 없는 것들로 가득 채운 채 살아가게 될까 봤더니 그게 없으면 불안하대요. 그게 없으면 두렵답니다. 그게 있어야 마음이 안정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그것마저도 없으면 무시당할 것 같아서, 그것마저도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것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움켜쥐는 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지식, 내 안에 있는 경험, 내 안에 있는 어떤 존재 신념, 이것으로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자신이 받은 영광의 면류관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신학자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차분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와 이 양자를 구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버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를 따르는 용기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훌륭한 스승 밑에는 많은 제자들이 따릅니다. 이런 스승의 명성과 가치가 곧 자기 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그 스승 밑에는 제자가 데리고 줄을 서고 있지 않습니까? 음악 하시는 분 그렇죠? 어디 계시나? 훌륭한 스승 밑에 제자가 데리고 하죠. 그래야 스승의 가치 때문에 자기도 가치가 올라갈 것 같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훌륭한 스승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자들은 스승을 찾아오는 법인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찾아갔습니다. 후에 제자가 되었지만 주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나다나엘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말했던 것을 보면 당시에 예수님의 지위와 그리고 그 명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 그럼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져야 하나? 당시에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위한 거예요. 그것이 따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서는 절대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일부 기도에 우리 유영신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너무 감동스러운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게 하옵소서. 다르게 살게 하옵소서. 다르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뭘 원합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도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분 계시죠? 그것으로는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초해 보여요. 자기 희생을 위한 예수님의 삶을 따는 것,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고,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자기 만족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위하여 오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언젠가 은퇴하신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분이 연금을 많이 받거든요. 제가 많이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 식사하면서 제가 그 목사님께, 목사님이 연금을 많이 받아서 충분하시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조금 부족하대.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그 목사님은 농담 삼아 말씀하셨는데요. 결코 세상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곳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사셨는데. 우리를 향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인 것이죠. 모든 것을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인 자기 희생인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두 가지를 잊지 말아요. 첫 번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굳건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길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 여기 담대하라라고 하는 뜻의 세번역과 공동번역은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나 용기를 가지라는 거, 하느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 때로는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자기 희생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승리를 위해서. 찰스 윈돌 목사님이 쓴 겨울이 오기 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에브라임의 귀신이라고 하는 챕터가 나오는데요, 스윈돌 목사님이 그 제목을 쓴 것은 바로 시편 78편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 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에브라임 자손은 병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귀신에 사로잡힌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큰 지파입니까? 백성 수가 12지파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전술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리고 무기도 많았던 사람, 특별히 활을 잘 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전쟁을 치를 모든 것이 준비된 거예요. 그런데 전쟁의 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물러갔다는 거예요. 물러갔답니다. 자신이 가진 무기는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능력은 하나도 이용하지 못한 채 도망간 겁니다. 왜죠? 용기 부족입니다. 용기 부족. 용기라는 커지라고 하는 이 말은 심장이란, 영어의 심장이란 heart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용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심장에 박동하는 피의 용솟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불행을 느끼는 것은 과거의 환경 탓도, 지식의 모자람도,
능력의 부족함도 아닙니다.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장을 박동하게 하는 피의 용솟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름답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만한 능력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그리고 환경도 조성되는데 용기가 없어서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제자들로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을 버리는 용기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용기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용기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용기로 아름다움을 드러내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승리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